네, 안녕하세요. 하이컷 독자 여러분, 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진을 좀 이렇게 손상으로 하이컷 취향으로 네, 선미씨 데일리룩을 뽑아왔어요.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하나하나 명작. 아, 아니. 1년 만에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소개팅이요? 소개팅이요? 아, 소개팅을 근데 해본 적이 없어서. 잠깐만, 어떡하지? 근데 소개팅 때 막 제가 이렇게 입고 나가면. 소개팅 때 제가 이렇게 입고 나가면은 그 다음날 그 연락 안 오는 그런 거 맞죠? 보자. 소개팅 룩. 이런. 이것도 사실. 사실 저는 막 어떤 룩을 매치할 때 너무 여성스럽다거나 치우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으면 중성적인 느낌으로 워커를 매치하거나 이런 스타일링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소개팅 나가도 괜찮은지. 진짜요? 연락 주세요. 진짜 원하는 여행지. 아, 고민돼요. 조금 편한 옷이 아무래도 둘러보기에 되게 좋은. 어려워. 꾸안꾸 스타일. 여행지에선 이렇게 그냥 셔츠와 그치만 포인트는 있는. 딱 이렇게 체리 색깔의 벨트로 포인트를 준 이런 룩을 입고 싶어요. 가장 힘줬던 날은 언제로 기억하세요? 힘줬던 날? 아무래도 이 사진, 이 룩을 입은 날이 디올 메이크업의 행사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베이지 톤 룩이죠? 블라우스와 또 린넨 소재의 반바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클래식하게. 인스타 갬성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요런 룩이 아닐. 지금 이거 인스타 갬성이잖아요. 사실 이거 제 동생이 찍어준 사진인데 데님 자켓에 플레어 스커트 그리고 또 이런 하이탑으로 투박한 운동화를 신었어요. 이런 룩을 입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아티스트가 대학 공연 처음 한 거예요. 잠깐만. 아, 그거는 이건 것 같아. 어떤 이유에서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서도 뭔가 나의 강한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뭔가 딱 선글라스 끼고 그레이톤과 블랙톤이 뭔가 조화된 옷을 입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소개팅 룩에서 여기 이 워커 진짜 저의 교복 같은 아이템이에요. 집에 실제로도 워커 종류가 엄청 많아요. 워커 없이 못 사는. 아, 난 이걸 도전하기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굳이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하나씩만 포인트를 주셔도 이런 룩도 오프숄더 탑처럼 보이는데 레이스로 이렇게 시스루로 된 그런 디테일이 있는 가디건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술이요? 소주. 제가 술을 아예 못 마시는 편이긴 한데 만약에 소주를 먹는 날이다. 저는 그라스 가보고 싶어요. 제가 향수를 너무 좋아해요. 향수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향수가 되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라스를 너무 갖고 싶어요. 여기다가 해야 되나? 여기다가 해야 되나?